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영화를 맡은 앤드류 체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일단 51페이지, 여러분 오늘 받으신 거 51페이지 피시고요. 이런저런 다른 얘기를 할 시간이 지금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한테 배정받은 시간이 60분인데 우리 박 선생님 앞에 설명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이렇게 와서 여러분도 많이 피곤한 것 같아서, 박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 5분 쉬라고 했는데 아까 5분 뒤에 딱 보니까 많이들 자리에 안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을 지금 쉬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영어학은 거기 이제 기출분석 개관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이제 여기는 수업이 이제 학교에서 영어학 수업을 이렇게 좀 들으신 분도 있고 아예 또 이렇게 웬만하면은 피할 수 있으면은 졸업하는데 문제 없으면 피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학이죠. 그 중에 하나가 통설원, 의문론, 뭐 이렇게 본인들 취약점들이 다 있는데 일단 크게 여섯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택스는 통사론이고, 그러니까 예년 방식으로 한다면 통사론은 보통 두 문제가 꼭 출제가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서술형이 두 개였는데 요즘은 기입형 하나, 그 다음에 서술형 하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보통 문법이 한 문제가 나오고 의문론이 두 개, 많으면 세 개까지, 나머지에서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앞에 있는 거 한다면은 여섯 문제인데 조금 많이 나올 때가 보통 일곱 문제까지는 갈 수 있지만 통상 여섯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에 그 52페이지에 밑에서 그 도표에 밑에서 두 번째 2021학년도 거기 보이세요? 거기 잠깐 보시면 통사론이 기입형 하나, 그 다음에 서술형 하나 이렇게 6점, 그 다음 칸이 문법이에요. 위에 쪽 보시면 그죠? 문법이 하나. 문법은 그렇게 지금까지 왼쪽 오른쪽 페이지 비교해 보시면 매년 그렇게 다 한 문제씩 나와요. 항상 한 문제씩고, 그 다음 의문론이 서술형이 두 개 그렇게 나와서 8점, 그 다음에 오른쪽 옆에가 형태론이에요. 여기 보세요. 보통 이 morphology 형태론, 약자로 쓴 거고, semantics 의미론이고, pragmatics 화용론이라고 이제 곱해요. 합해서 보통 하나가 출제되기도 하고, 이게 출제가 안 되면 이쪽 의문론은 세 개를 출제를 보통 많이 해요. 그리고 요 두 개가 짝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시험, 지난 11월에 시험, 올해 이제 시험 본 거 있잖아요. 기출 문제가 이게 없어요. 문법이 거기 표 맨 마지막 한 2022학년도 이제 통사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4점, 2점, 4점 이렇게 해가지고 서술형 두 개, 기입형 하나에서 10점 이렇게 나왔죠. 예. 그리고 문법 없고, 그 다음에 의문론이 어떻게 해요? 2, 4, 4 해서 10점.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와요. 이거 두 개 합쳐서 이거 세 개, 그러니까 세 문제 플러스 6점, 아, 6문화. 그래서 어쨌든 대략 20점, 그 다음에 조금 많으면 22 아니면 24점까지 배점이 되는데 20점 정도가 배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나온다, 아니 저는 여러 가지 조합을 다 얘기를 했었어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처음으로 지금 그 안에 처음으로 문법을 뺐어요. 근데 이따가 해설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법을 아주 뺀 게 아니라 한 문제는 지문을 문법책에서 뽑고 통사이론 집어넣어서 같이 물어본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게 되느냐, 전반기에 내용학을 공부하고 7, 8월 지나고 9월, 10월, 11월 모의고사 이제 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합으로 여러분한테 이거를 연습을 하게 해드려요.
내년에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나온다? 아니, 달라져요. 조금씩. 알겠죠?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다시 51페이지에 맨 위에 첫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 오른쪽 끝으로 가다 보면 영어 기본 개념 및 용어의 정확한 이해. 이해 동그라미 치세요. 구차나도 하세요. 이게 뭔 도움이 될까? 기억을 해야 돼. 나중에 제가 뭘 하는지. 이해와 숙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주어진 자료를 분석 동그라미, 적용 동그라미, 그 다음 문제, 지시 내용 동그라미, 출제자의 의도 동그라미 따라 답을 작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말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영어학은 암기 과목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건 있지만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이해를 하면 외울 게 줄어들어요. 심지어 나중에 이제 문법도 수업을 들어보시면 좀 문법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한테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해드려요. 그럼 이해를 하면 외울 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랑 수업하실 때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하죠. 제 설명만 잘 들으시면 돼요.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돼요. 네가 뭔 소리를 하든 나는 마음을 닫아둘 거야. 이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암기를 해야 줄어들어요. 그래야 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료 분석하라고 돼 있죠. 분석하는 거. 통사론, 특히 의문론. 여러분이 나중에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문론에서 데이터 분석이 잘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암기를 해놓은 사람, 암기하는 걸로만 계속 가는 사람은 이 적용 단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디서 많이 계속 수업에 반복적으로 계속 제가 설명하니까 들었는데 자기가 문제를 못 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기술인데 마지막에 이제 문제의 지시 내용하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을 쓰는 건 나중에 5-6월 기출, 그 다음에 7-8월 문제 은행 시간 가서 그때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내가 아는 문제라고 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학은 1월 이제 첫 수업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복습 어떻게 하라고. 저 제일 중요한 건 예습 필요 없어요. 복습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고 매 시간 복습하면서 그렇게 따라오시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이 영어학이 계산이 서는 과목이 될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학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영어학이었다. 수두룩해요. 근데 아까 유 선생님 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한다라고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갖고 사람 뻘쭘하게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어학을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이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쭉 가면서 후반에 가면은 나중에 그런 얘기들 정말 그런 편지를 많이 받아요. 선생님 때문에 영어학 너무 좋아졌고 이제 영어학을 자신 있어 하는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시험 볼 수 있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뻥 아니에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이 서는 과목 20점. 내가 좀 마이너스 받더라도 18점. 내가 이거는 확보하고 들어간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학교 다닐 때 영어학 싫어하셨던 분들 저한테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처음에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저랑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아, 저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재밌어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잔소리 그 다음 안 해도 여러분이 찾아서 계속 제가 하라는 대로 복습을 하게 돼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러면 곤란해요. 무슨 이해는 난 그냥 암기야. 못해요. 저랑 맞고 안 맞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시험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외워서는 절대로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근데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무리 없이 여러분이 그걸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어쨌든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이거는 잘 안 보이네. 이 노란 건 지금 화면상 잘 보이나요? 오케이. 이거 세 가지의 비중을 많이 둡니다.
이 세 가지에 비해서. 단 상대적으로 이거 공부하라는 거는 해두셔야 되는데 이거 안 해버리면 여기서 서술형이 만약에 하나 나와서 4점 마이너스 되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반 시작하면서 이거를 분배를 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일단 저렇게 구성이 돼 있고 수업을 앞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씩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영학은요 굉장히 방대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지금까지 이제 기출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저도 미치겠어요. 해마다 이제 기출 문제가 늘어나면 수업에 다뤄야 될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 수업 시간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막 숨도 못 쉬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내용은 다 다룰 겁니다. 근데 이제 만만치가 않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습하는 대로 잘 하시고 시간 투자를 잘 분배를 해서 하시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거를 자기가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아예 이렇게 걱정하신 분도 있어요. 선생님 전 영어학 진짜 몰라요. 많은 학생들이 그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졸업을 해왔다. 그래, 난 희한한 게 그래 학교 다닐 때 그럼 대학교 3학년 동안 영어 그렇게 싫어갖고 피했어. 근데 왜 나한테 와갖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왜 내 책임이냐고. 한 4년 동안 조금이라도 했으면 사실 조금 더 수월하긴 해요. 근데 해보니까 이래요. 오히려 자 그냥 솔직하게 난 영어 피하려면 피해왔다. 이 과목들 표시 좀 괜찮아요. 뭐 해볼 거야? 뭐 이런 거 아니 싸우자는 얘기 아니니까. 예. 근데 괜찮아 상관없어요. 오히려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나아요.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낫다고. 표정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니? 예. 차라리 순수한 게 나. 왜? 그런 친구가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집어넣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잘 따라오게 돼요. 근데 어설프게 알거나 그 다음에 특히 이상한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 돼요. 과목이. 제가 수업 중에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여기까지 딱 설명. 자, 여기까지 이해하고 여기까지 생각할 거. 그 뒤에 가는 생각 들면 하지 마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 넘어가서 생각하는 건 임용 수준은 없는 거예요. 석사, 박사 가서 할 일이라고. 근데 성향상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문제는 계속 틀려요. 하란 대로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 이따가 유희태 선생님 이제 들어와서 얘기하겠지만 영어학만 또 영어학 자체가 또 내용학적으로는 방대하지만 일반 영어 대화도 문학 대화도 교수법 대화도 여러분 균형 맞춰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과목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학을 전혀 안 해봤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미리 예단하고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선생님도 정말 수업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예단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 호흡을 맞춰서 잘 따라가 보시자고요. 해보자고요. 자 어쨌든 52페이지 1번 이제 간단한 포인트 몇 가지만 하고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할게요. 네. 1번에 서답형 유형으로 이제 바뀐 후에 영학 배점이 현저하게 늘었다. 즉 서답형은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거니까 뭐예요? 그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는 거. 예. 객관식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은 대략 2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점수로 그런 레인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2번에 통사, 문법, 음운론의 비중이 다른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영어학 안에서도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본 수업 들어가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53페이지. 고득점 학습 전략은 그냥 나중에 가볍게만 읽어두세요. 이거 뭐 읽는다고 해가지고 이거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문제를 분석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 수업 중에 있는 종합반에서 나가는 멘토 교재, 이제 그 영어 교재는, 이따가 잠깐 간단히 얘기해 드리겠지만,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통사론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거기 전부 다 분석돼서 담아있잖아요. 이렇게 짧은 단락으로 다 분석할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음문론 같은 경우에도 거기 첫째, 둘째, 셋째 해갖고 중간에 나중에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아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구나. 근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업 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3번에 형태음이 화용해. 최근 첫 번째 주 형태로는 음운론과 연계되어 출제되는 경향. 올해는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 출제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걸 맞춰서 수업을 할 겁니다. 아무렇게나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냥 나중에 가볍게 한 번만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54페이지에 있는 거 1, 2월에 거기 1번 단계별 강의계 1, 2월에 기본이론 3, 4월에 심화이론 이건 지금 단과반 아니고 종합반입니다. 기본과 심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 교재를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영어 원서 출제되는 원서 있잖아요.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교재를 구성했는데 제 교재의 특성은 시퀀스가 있어요. 시퀀스라는 건 통사론을 배우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배우면 좋은 순서가 있어요. 이해하는 게. 근데 보통의 영어학 통사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음문론도 뭐 조금 지나면 그렇지만 특히 통사론 같은 것이 이런 시퀀스를 잘 잡아서 저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아무리 유명한 석학이라도 임용 준비를 위해서 영어 원서를 써놓은 거는 없어요. 아, 그렇잖아요. 영국 교수하고 미국 교수가 뭐하러 한국 대한민국 임용 그 시험에 맞춰갖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출제 원서 가지고 제가 모든 과목에 이 세부 과목에 시퀀스를 잡아놨어요. 그냥 그 순서대로 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하고 2월달, 3월달, 4월달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또 하고 이게 아니에요. 1월부터 4월까지가 하나예요. 1월부터 4월까지가 전체 시험 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배우는 하나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5, 6월 기출분석 1, 4월 잘 이제 따라오시면 초수인 경우 올해가 초수인 경우 초수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표시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내리세요. 올해 초수인 경우는 1, 4월을 열심히 복습을 하고 잘 따라오면 5, 6월에 이제 기출문제 풀면은 문제가 안 풀립니다. 응? 반전이죠.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아, 택도 없는 그 정도 공부하고 기출이 다 잘 풀린다 전혀 아니에요. 안 풀리고 많이 틀리게 될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5, 6월에 같이 또 연습하고 그 다음 어디요? 7, 8월 가도 또 많이 틀립니다. 5, 6월보다는 나아집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9월, 10월 가서 연습하면 이제 문제를 풀고 이렇게 도전해 볼만 하겠다 이런 과정이 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초수인 경우들은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통상 전공 시험을 봐가지고 여러분이 교사가 되는데 많이 보면은 제일 많이 되는 해가 세 번째 도전했을 때, 초수, 재수, 삼수했을 때. 통상 옛날에는 더 3, 4년. 옛날에는 오히려 좀 더 점수를 이렇게 더 낮았는데 공부들을 더 덜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오래 걸렸었는데 요즘은 거의 좀 그런 게 있어요. 꼭 해야 되겠다고 할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 그건 더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그런 3년 걸릴 거라고 내가 3년에 하면 다행이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3년에 해서 하면 다행인 거예요. 열심히 하면 재수 때 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초수인 여러분들 아 그럼 올해는 날려먹는 거구나 난 안 되는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수에 되는 비율이 적다라는 거예요. 초수에 되는 친구들은 백그라운드가 좋아. 백그라운드라는 건 아버지 엄마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영어를 잘 해왔느냐 그 기본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일반 영어 실력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또 있어요? 대학교 4년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교사가 되었다 열심히 공부해갖고 온 친구하고 아닌 친구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대학교 4학년 내내 놀아라, 부어라, 마셔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니 갑자기 나는 교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해되세요? 각자 본인의 다 사정이 있을 거라고.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그 물리적으로 더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건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초주인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올해 내가 초수에 합격하는 그 학생이 내가 될 거라는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서 초수인데 그렇게 해서 안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까지 가지 않고 재수 때 합격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3년, 4년 할 거를 2년에 끝내면 어때요? 시간, 돈 다 세이브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 첫날부터 강조하는, OT부터 벌써 강조하고 나중에 또 강조할 텐데, 초수인 학생들은 올해 내가 합격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안 하면 정말 오래 걸려요. 전 여러분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도 계속 당연히 그 이전부터 수업을 해왔답니다. 늘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옛날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초수, 심지어 재수 때까지 정신 차리지 않고 공부 안 합니다. 정신 차리는 거 보통 삼수 때 차려요. 그래서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되는 친구들이 옛날에는 또 많았던 거예요. 그냥 초수, 재수를 그냥 노량진 여기를 그냥 뭔가 새로운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그거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마지막 잔소리. 초수 여러분, 각 감옥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잘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올해 붙을 생각으로 하시면 올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생각만 하세요. 내년은 어떻고 내후년 그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5, 6월하고 7, 8월 가면 제가 그때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쓸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이제 뭐 나중에 진행될 거고, 요건 이제 수업 중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 요건 이제 첫날 실러버스에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1, 2월 강의, 3, 4월 강의. 1, 2월에는 제가 종합반은 목요일, 단과반은 금요일. 뭐 그다음에 3, 4월은 종합반은 수목 이틀 나오고 금요일 날 단과반 계속 이어가요. 오케이? 예. 그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 나중에 출제가 되는 원서들, 보면 도움이 되는 원서들 리스트는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면 드릴 텐데, 55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면은 영학 원서 단과 강의가 1, 4월, 5, 6월, 7, 8월 계속 있죠. 저는 1월부터 8월까지 모의고사 직전까지 금요일 날 매주 단과로 강의 수업을 합니다. 단과 수업은 종합반 외에 별개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저도 제가 안 하면은 더 하루 더 쉬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화관 아까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 내용이 너무 방대. 그 종합반 1, 4월 과정에 1, 4월 동안 제 교재에다가 웬만한 거 집어넣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럼 선생님 더 집어넣어서 하면 되잖아요. 나만 수업하면 안 되죠. 응? 유 선생님도 수업하고 박 선생님도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배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왜 추가적으로 더 그러니까 미리 얘기 드렸어요. 종합반 수업만으로 영학을 다 커버하기에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시험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는 시험 준비가 안 되게끔 만들어 돼 있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이거 외에 출제 원서 너무 많은데, 1, 4월에는 teacher's grammar 아시죠? 문법. 네, 그거를 해요. teacher's grammar가 1, 2월에 뭐 1, 그 다음에 3, 4월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것도 1, 4월 전체예요.
그래서 이때는 3시간씩이 아니라 2시간씩에서 가급적 한 챕터씩 나가고 일부러 16주 강의를 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1, 2월에 몰아서 다 해버리면 저도 편하거든요. 한 3시간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해보니까 소화가 안 돼.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한 챕터씩 쭉 해서 문법을 좀 더 여러분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니까 그 방법이 좋아서 벌써 꽤 오랫동안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그 다음 오리월에 있는 거. Applied English Phonology. 음운론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가 이 책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7, 8월. Transformational Grammar. Andrew Radford 책으로 되어 있는데 요 책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덧붙인 거. 이 원서 세 개는 기본입니다. 영어학 시험을 보려면은 수업을 듣던 아니면 내가 혼자 개인으로 하던 그냥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될 책이에요. 이 세 권은 이 최소의 책이에요. 원서 보셔야 돼요. 알겠죠? 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해설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주요 보충자료 있잖아요. 티처스 그래머 책 두께가 이만해요. 제 보충자료 두께가 이만해요. 이 책 한 권을 보면 다른 영어학에 관련돼서 나오는 출제원전에 있는 문법책에 있는 자료들은 제가 다 정리해서 따로 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문법책을 계속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 챕터마다 다른 걸 가지고 연습을 시켜드려요. 그런 식으로 음운론, 그 다음에 특히 통사론도 마찬가지. 이 원서 외에 다른 것도 또 봐야 되는 책들이 있어요. 이것만 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걸 통해서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어떤 원서들이 있고 뭐 하는 건 나중에 수업 중에 할게요. 오늘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이만큼이어가지고 뒤에 이제 유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빨리 해야 되니까 일단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시간 좀 지나고 나면 뭐 영어학을 단과 수업해가지고 돈 벌려고 뭐 이걸 따로 빼놓고 그렇게 한다. 아니 환장할 것 같아요. 진짜. 그만큼의 물리적 시간으로 종합반 시간에다 집어넣어서 하면 역시 수업료는 똑같이 가게 되는 거. 학원에서는 그거를 시간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지 종합반에다가 다 때려 넣으면 너무 내용이 많아갖고 균형이 깨져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단과 수업에 있는 건 영어학을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이 세 권은 굉장히 중요한 원서입니다. 알겠죠?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수업이 진행될 때 이제 필요한 다른 원서들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기출고 잠깐 보겠습니다. 56페이지. 거의 오늘은 좀 포인트가 되는 것 정도로 좀 설명을 하고 여섯 문항을 해야 되는데 원래 여섯 문항을 한 문제당 제대로 설명하면 약 15분에서 10분 정도씩 해야 돼요. 그러면 여섯 개만 아까 들어오자마자부터 이것만 해갖고 10분 시간 내면 미친 듯이 떠들면서 딱 해설해야 여섯 개가 끝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약 지금부터 30분에서 맥스 35분 이 안에 이제 할 테니까 좀 쉬운 문제들은 제가 간단히 포인트만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고. 아니 지금 초수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거 다 공부해야지 되는 거 알겠죠? 단지 문제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을 초수만 듣는 게 아니라 재수, 삼수 되는 학생들도 수업을 지금 같이 듣고 있으니까 오늘은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좀 자세히 다 설명하는 만큼 그만큼은 못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나도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오늘 박 선생님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 선생님이 나랑 뒤에서 각오하고 있어요. 각오하고 있었어요. 언제 나오시려나? 자. 보겠습니다. 전공 A형 거기 4번 문제 음운론 기입형이었는데 첫 번째 줄에 When two consonants appear word initially, the sonority of the first consonant is lower than that of the second one except for s and voiceless offspring sequences such as t. 이게 무슨 얘기냐? 소너리티라는 건 공명도예요. 공명도가 간단히 설명한 가장 큰 것은 모음 같은 것들이에요. 모음 중에서 저음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명도 쉬운 말로 공명 울린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이해하셨어요? 그럼 자 voiceless
푸 사운드, 푸. 소리가 막 울려요, 제가 지금 한 게. 교실에 막 안 울리죠? 아, 소리가 울리죠? 그걸 공명도라고 하는 거예요. 공명도는 모음이 가장 높아요, 스케일로 하면.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내려가야 되고, 오른쪽으로도 만약에 자음이 두 개다, 그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음이 제일, 아까 얘기했던 거, 모음이 제일 공명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모르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알겠죠? 예, 오늘 거 듣고, 야, 영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밑에 그래서, 푸, 한 달러 건너뛰어서 예제가 play, ble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play, 공명도 스케일이 있어요. 뭐가 제일 높냐면 스케일이 맨 위에 모음이 제일 공명도가 크고 glides, liquids, nasal 그 다음에 여기가 약자로 쓰면 fricative, 그 다음에 affricate 여기 보통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 stop sound 여기 있습니다. 이건 6개의 스케일로 나눈 거예요. 어떤 학자는 10개로 나눠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대체로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푸가 어디 있어요? stop 1 르 liquid 4 모음 뭐가 됐던? 6. 그러니까 여기가 6이라는 점으로 하면 여기가 가장 낮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 어떤 거요? 스트. 스는 2번에 속해요. 트는 1번에 속해요. 이건 6번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꺾여 들어가요. 아까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러한 예외를 허용합니다. 알겠어요? 예, 이런 것도 있다. 어쨌든 그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두 번째 데이터 거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러한 소리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이시죠? 쭉 가다 보면. 근데 스, 그 다음에 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이런 걸 포노텍텍스라고 해요. 안 써도 돼요. 나중에 다 배워요. 음소 배열 교체 이런 건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음소 배열의 규칙이 있어요. Anyway, 위하고 아래를 비교하면 지금 나머지는 고기를 보면 잘 봐요.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되죠. 드, 르, 드라이브 그런 거 이해하셨어요? 다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위에 트, 르, 시퀀스 안 되는데 밑에 트, 얼 되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쭉 안 되다가 여기는 거꾸로 얘가 되고 얘가 안 되죠. 자, 하나가 되고 하나가 안 되는 거를 음운론에서 배울 때 우리가 complementary distribution이라고 해요. 상보적 분포라고 해요. 나중에 다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어요. 얘는 되는데 같은 환경에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일종의 neutralization 중화라고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는 중화는 그게 아닌데. 아, 중화의 원칙이 이거예요. contrast, 대립이 있어야 되는데. 대립 뭐예요? 짝이 있으면은 다른 거 같은 것들은 여러분, 아, 위에 play, pray 어때요? play도 되고 그 다음에 pray도 되고 음소 하나를 바꿔서 뜻 차이가 생기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얘네는 음소 하나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다른 뜻 차이가 생기는, 이 단어도 있고 이 단어도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없고 얘는 있고, 얘 없고
얘는 있고 얘는 거꾸로 위쪽 게 있고 이게 없죠. 네, 중화라는 게 대립이 사라지는 게 중화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자세히 배우게 될 거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밑에 가서 단락의 설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세 번째 줄에 two liquids L하고 R is 뭐라고요? Neutralize, 중화된다. 어, 왜 중화되면 하나의 소리로 나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떤 거는 중화라는 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하나의 소리로 합쳐진다. 그것도 중화고 이것도 중화라고요. 수업 중에 엄청 강조하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지문 내용으로 그대로 나왔어요. 실제로 모건은 다른데 여기 neutralize에다가 기입형하면 엄청 많이 틀립니다. 이게 중화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오케이? 네. 어쨌든 이 사람은 근데 여기 중화를 물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after 무슨 obstruent word initial position 중화된다. 그러면 이 얘기예요. 이 데이터를 다 모아보니까 위에 거 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R 사운드가 안 되고 그냥 헷갈리니까 여러분 똑바로 세워서 R을 쓸게요. 자 여기 보면 Thrive는 지금 이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 표시하는 게 Th를 집어넣으면 얘는 되고 Th가 여기 오면 Th 이건 안 된다라고요. Th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어요? 예, 그런 조합이에요 지금.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이걸 다 합치면은 앞에 오는 게 Th 거기 있는 거 모으면 Th, Th, S, C 이런 거 다음에 르나 아 사운드가 오게 되면 되는 것도 있고 아니,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 이렇게 뉴트럴라이제이션 중화의 현상을 보인다. 문제에서 물어본 기입형은 앞에 나온 이 자음들의 집단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연 집단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그걸 뭐라고 거기 답이 코로나리요. 코로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터덴터부터 엘들러도 있고 그 다음에 팔라탈 전까지 팔라탈 전까지가 레트로플렉스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이거 구분하는 게 여러 가지 학자가 좀 달라요. 여기가 엘비오 엘비오 팔라탈이나 엘비오도 있는데 요 범주에 속하는 걸 얘기해요. 이거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음론 시간 이제 다 봐요.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제가. 그럼 외우는 게 줄어든다고 했죠? 어. 코로나는 혀끝이 올라가서 발음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터덴탈에 있는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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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끝이 이것도 올라간다고 보는 거고, 엘디올라, 트, 엘디올라, 리치라는데 위에 천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엘리오펠런터, 쉬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도 혀끝이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아이고 이게 똑같이 S처럼 보여.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이거를 코로나운스라고 합니다. 됐죠? 어, 이런 뭔가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뭔 소리라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문제 포인트만 좀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 다음 문제 57페이지 아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그런 식으로 출제 연계 및 적중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냐면 수업 중에 다 배운 거예요. 비슷한 걸 하게 되어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모고때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나도 되게 놀랬고 올해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모고때 유사한 문제도 분명히 나왔고 수업 중에 한 거 다 수업 중에 한 거예요. 그리고 최종 찍기반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찍기반에서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두 문제가 나왔어요. 어, 같은 주제가 이따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단 이런 건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 매년 거의 매년 수업 중에 다 나와요. 어,
그러니까 제가 방향성을 잘 잡고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시험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 중요한 거. 아, 저 선생님이 잘 찍어. 그럼 마지막에만 하면 되겠네. 천만의 말씀. 답을 못 쓰는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뭐가 나올 줄 알고 문제를 보여줘도 답을 못 쓴다고요. 이해하세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Anyway. 이것도 수업 중에 작년 모고에 시험 직전 한 몇 주 전에 aspiration 문제를 냈어요. aspiration 문제를 냈는데 그거를 foot하고 연결시켜서 물어본 것뿐이 살짝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아까 뭐라고요? 이해를 해야 문제를 그 주제를 가지고 다른 걸로 살짝 뒤틀으면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foot는 두 번째 줄 정 가운데 refer to foot 음보라는 게 있어요. Which is a trochaic in English. Trochaic은요. 강약의 음보를 얘기해요. 강약 음보. 무슨 얘기? 강약, 강약 이런 패턴. 강, 약, 약, 강, 약, 약. 강약, 강약, 강약약, 강약약 이런 식으로 음악할 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 음보의 정의는 강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강으로 시작하는 데까지 전까지가 하나의 음보. 그걸 이렇게 활가로로. 그럼 다시 강으로 시작하면 하나의 음보. 그럼 강약, 강약 이렇게 두게 되는 건 이음보. 강약, 약 다시 강 시작하는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음보. 두 번째도 강약, 약 하면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음보. 이해하셨어요? 똑같아요. 음보로 하면은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둘 다 이음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disaster 어떻게 구분해 놨어요? 음보 구분을 D는 없고 거기 그냥 철자로 해놓고 표시를 했죠. 그리고 음보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가 잘 보이냐? 앞에 이렇게 되는 게 일강세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강이라는 거야. Disaster 됐어요? 그럼 여기는 약. 강약. 이걸 이름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앞에 D는요? 아까 정의가 뭐라고요? 강으로 시작해서 다음 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약 음절이 있어요. 걔는 카운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냅두고 여기서부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해를 하기 전에 정의를 가지고 제가 잘 계속 설명을 주지를 시킬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당황할 필요 없어요. 아, 그래서 뒤에 여기가 하나의 음보 이렇게 이뤘다라는 표시예요.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synopsis도 마찬가지고 B, opportune 마찬가지고 insolent, insolent 갖고 해보면 자 강세 표시가 insolent하고 이 앞에 있어요. 여기 즉 강세가 온다는 거예요. 일강세. 그러면 insolent 여기가 영어로 쓸게요. strong, weak, weak. 강, 약, 약. 이해하셨어요? 강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로 끝났으니까 얘도 음보는 똑같아요. 이음보 이렇게. C번이 resurrect 이렇게 표시된 거. 어디다 표시했냐면 밑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했죠. 이건 1강세가 아니라 2강세예요. 제2강세. 두 번째로 강하게 읽는 거. 그리고 rect가 여기가 1강세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고 있는 힌트는 2강세가 있는 거 있잖아요. 도 강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게 강이니까 강약 이렇게 하니까 하나의 음보 rect 여기가 하나의 음보 이음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이강세도 강으로 보니까 하나의 음보를 이룰 수 있다. 그 옆에 photography 역시 마찬가지. 그 밑에 줄 읽습니다. 데이터 2에 있는 것을 이제 보면 Now take a look at the data in 2. Voiceless stems are aspirated one day followed by a stress vowel. Whether it's a primary stress as in 2A 우리가 아는 것처럼 aspiration 기음 푸 하고 이렇게 공기가 터져 나오는 것들이 강세받는 음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뒤에 강세 받는 모음이 뒤따라야 되는 거.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 그냥 거기 그게 지문에 나와 있어요. Or in secondary stress as in to be. 자, 2번 A번 보세요. Apartment. 여기 강세 있어요. Apartment 이해하셨어요? 강세 있는 거에 기음 현상의 aspiration이 일어나요. 이거 음보 구분 어떻게 해요? 슈아 약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강 이해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음보로 하면 자 음보 전에 강세 받는 모음 앞에서 기음이 되는 게 규칙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걸 물어봤어. 근데 그걸 음보로 설명을 하니까 아 음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여기 부분이 강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aspiration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번은 2번의 B, personality. 그거는요. 자 위에 올라가서 다시 읽어보면 아까 읽었던 데 primary stress as in to A or secondary stress as in to B라고 했죠. 그게 무슨 얘기? personality 할 때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제2강세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제2강세를 위에다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강세 앞에서도 aspiration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2강세도 아까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음보 강으로 취급한다고 했죠? 똑같은 거야 이거나. 1강세냐 2강세냐 차이죠. 그 다음 다시 위에 올라가서 두 번째 쪽 오른쪽 끝에 but 그 다음에 세 번째 쪽 but Even before stress ball they are not aspirated when it's preceded by s as in to see 예.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 s가 있으면 안 된다 c번에 asparagus 그러면 자, asparagus 하는데 강세 표시가 여러분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 강세가 있다라는 거야. 어? 푸 뒤에 몸에 강세 있죠? 근데 얘 왜? 스프, 스트, 스크. 스 다음에 나오는 놈은 aspiration이 안 돼. 이런 거 이제 곧 배워요. 어.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음보가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음보는 돼요. 강세가 있으니까. 여기는 슈아니까 빼고 여기가 음보예요. 아, 그러면 이거를 다 나머지 환경에서는 D번 같은 경우는 강세가 없는데 aspiration이 안 일어나는 데이터를 줬어요. 그러면 이걸 아우러서 답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게요? 여러분은 뭐라고 썼냐면은 음보의 첫 번째일 때 강세가 secondary냐 primary냐일 때 aspiration이 되고 플러스 스 다음에 있는 스 다음에 나타나는 푸트커는 안 된다 이렇게 길게 쭉 다 쓴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세 개를 아우르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음보로 설명을 하고 딱 디렉션에 되어 있어요. In B, select two words where the underlying voiceless steps realize as an aspirate stop 되는 거 A, B, C, D 중에서 찾으라고 하면 B하고 C. B, 그 뭐야, disentangle하고 accountability C. 요거만 aspiration이 돼요. 다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해서 보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 direction에 Then, state a rule which can account for all the aspirate stops, all 동그라미, 모든 aspirate는 stop이 into 설명하래요. Your instruments to include foot 동그라미, foot를 포함해서 설명해라. 답제 보실래요? 바로 the two words는 BC이고 그 다음 voiceless stops가 aspirate입니다. Only if they are the 뭐라고요? First segment in a trachea foot 이거요. 첫 번째 segment가 이거예요. Trachea foot, foot에서 첫 번째 segment일 때만 foot의 첫 번째
그 세그먼트일 때, 이강세, 첫 번째 세그먼트일 때만 aspiration이 된다. 그게 다른 말로 모음, 강세받는 모음 앞에 푸트크가 왔을 때 aspiration이 된다. 그걸 푸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왜 first segment라고 제가 first로 거기다가 추가해서 쓰느냐? 이건 두 번째 segment이에요. First, second segment이에요. Second segment으로 나타났다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쓴 답은 주로 이렇게 많이 썼죠. 가로에 뭐라고요? Initial position of trachea foot. 예, 이렇게 써도 돼요. Foot의 첫 번째 position. 첫 번째 segment, 분절음을 얘기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야 완전한 답이 되지. 그렇게 늘어서 쓰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거는 수업 중에 내내 강조했는데 A7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지문이 문법책에 있어요. 통사로 문제로 나왔는데 지문은 문법책에 있는 것을 출제가 완전히 문법책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충자료로 자주 발췌하는 문법책에서 뺐어요. 그리고 통사론 설명을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등이 접속의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1번에 A, B에 설명하는 거. 자, 1번에 A, we won't reveal, complement the nature of the treat. 그 다음 OR 동그라미. 그 다음 where it came from.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것들. Reveal 다음에 complement는 지금 거기선 보충을 하는 거예요. Anyway, function, 같은 기능끼리. 자, 수업 중에 곧 배우게 됩니다. MP, AP, BP 이렇게 하는 것은 form, 얘가 생긴 모양, 형태를 가지고 동사구다, 명사구다, 형용사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Complement, 약자로 adjunct 이렇게 얘기하는 건 function, 이것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이 접속은 원래 같은 것끼리 등이 접속을 해야 돼요. and가 됐든 or가 됐든 MP, MP 같은 form끼리 MP, AP 안 돼요. function도 마찬가지. complement and complement, adjunct and adjunct 이렇게 돼야지만이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거 또 나온 거예요. B번이 안 되는 거. I went to the park. Compliment. For health reason. 자, 이거 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선생님, PP? PP인데요. 두 개 다. 그렇죠? 아까 이거는 충족시켰어. 같은 폼끼리.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되지만 하나는 근데 하나의 PP는 compliment, 하나는 adjunct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수업 중에 배우지만 그래서 등이 접속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폼보다 뭐다? function이다.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우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라는 얘기죠. Anyway, 그래서 거기서는 function이 다르게 등이 접속이 돼서 비문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거고 밑에 2번에 있는 건 원대치. 원대치는 초수가 많아서 이 나오는 올해 나온 내용들이 백그라운드 설명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설명해야 되니까 다 이해 못해서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그거 다 하고 있으면 유 선생님은 그냥 여기서 오늘 주무시고 밤새야 돼. 여러분 나랑 끝까지 가야 돼 오늘. 자, 원대치라는 거 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MP 전체는 안 되고 N바라는 게 있어요. N바. MP보다는 더 적은 단위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번에 A. The prince from Denmark and the one from Japan met each other yesterday. 그러면 이번에 A는 어떻게 되냐? The prince from Denmark 이렇게 돼 있죠. From Denmark는 여러분 adjunct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엠바 그다음에 엠바 and PP 여기가 Denmark면은 N0이면서 N바인 거예요, 얘가. 그러면 얘는 1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1은
뭐하고만? MP 전체하고 못 바꾸고 엠바하고만 바꾸는 거예요. 엠바. 그래서 수용도로 그리고 나면 엠바 성분인 여기는 원이 덴마크는 그건 받아요. 근데 B, the prince of Denmark, 전치사가 of죠? 그럼 걔는 complement예요. 그러면 걔는 수용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걸 원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N0예요. 컴플리먼트는 M바와 N0 사이에 이렇게 놓이게 돼요. 얘하고 얘하고 수용도가 달라요. 얘는 그냥 N이에요. 근데 얘는 N이면서 M바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어. 얘는 바꾸고 얘는 못 바꿔. 그래서 어쨌든 2번 밑에 It is possible for dependence of nouns to appear in a prenominal position which triggers structural ambiguity. 무슨 얘기예요? For instance, Korean, in the Korean prefaces. 어. 이건 예전에 기출로 나왔던 거. 이런 Korean은 두 가지가 돼요. 구조적 중의성이라는 거. 하나는 complement, 하나는 adjunct가 돼요. complement의 뜻일 때는 language, 언어라는 거고요. adjunct일 때는 nationality, 국적을 나타내요. 즉, 언어는 명사고요. 국적은 AP예요. form도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곧 다 배워요. Korean은 이거나 이거냐에 따라서 뜻이 이거다, 이거다 그냥 설명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밑에 B박스에 있는 1번, 2번을 가지고 먼저 1번에 The man who entered the room was linguistic and Korean 거기 underline professor 이게 language냐 nationality냐 아니면 둘 다 중의성이라서 언어도 되고 국적도 되냐 밝히라고 했고 2번도 Mina is not the Japanese professor but the Korean one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때 Korean이 뭐냐 물어본 거예요. 자 위에 거 먼저 할게요. 이렇게 브래켓 하세요. The linguistics and Korean professor까지 이렇게 브래켓. 그러면 아이고 이거 지워버렸네. 먼저 볼 건 여기 득이 접속됐잖아요. 같은 걷기라고 했죠. Linguistics는 뭐예요? 과목. 교수가 가르치는 과목. 그러면 complement예요. 이거 다 구분하는 방법 배울 거예요. 그럼 이 Korean은 아까 얘기했어요. complement도 되고 adjunct도 돼요. 여기 뭐밖에 안 돼요? 중의성 없어. 얘가 과목으로 complement 정해졌으니까 얘도 그러면 complement면 얘가 complement면 Korean은 language 여기서 말하는 언어 과목이 될 뿐이지 이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 원대치는 아까 밑에 2번에 Mina is not 그 다음 bracket 하세요. The Japanese professor bracket but the Korean one The Korean one bracket 같은 것끼리 but 등이 접속된 거예요. 그러면 professor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있는 Japanese는요? 그걸 원으로 바꾸려면 여러분 원으로 바꾸려면 아까 이게 N이면서 M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 뒤에 오는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뒤에 오는 요소가 아까 거에서는 adjunct였어요. 이게 adjunct여야지만 돼요. 그래야 엔젤에서 엠바. 왼쪽에 와도 마찬가지. 왼쪽으로 와도 거기 The Japanese professor 여기가 professor고 Japanese가 여기 있어요. 이건 adjunct예요. 이때만 이거를 원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The Korean one, The Korean은 뭐밖에 안 돼요? Adjunct. Adjunct는 뭐예요? Nationality, 국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곧 배우게 될 겁니다. 다 자세히. 자, 그래서 거기 서술형 그 이웃이라는 건 거기 다 답지 다 써 있으니까 그런 폼에 맞춰 써야 되는 걸 이제 곧 배우시게 될 거고요. B형
문제들은 다 읽어보셔서 이거 문제를 다 읽을 시간이 안 되거든요. 오케이.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이건 지금 기출 시간이고 수업 중에 다 자세히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T라는 텐스 노드에 뭐가 있냐면 ED라든가 S라든가 시제를 나타내는 놈이 있는데 지금 여기 화면상 여기 보여요? 아, 그럼 다시 위에 CP 빼고 T라는 노드가 시제가 들었어요. 과거든 현재든. 근데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ED 이런 것이 여기 동사 원형의 단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 finished 이렇게 되면 finish로 원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단어에 시제에 있던 ED가 붙어서 finished라고 실현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어떤 거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걸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위에서 TFX가 head movement이 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head가 move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비동사 같은 것은요 비동사는 일종의 조동사처럼 사용하기도 하는데 과거 시제면 얘가 일로 가서 여기서 was로 이렇게 실현이 된다 이렇게 일단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일종의 head movement이에요. 거기 설명이. 근데 3번에 A번 아니 B번 John didn't finish the cake but Mary 다음에 did 동그라미 조동사를 남기고 뒤에 finish the cake 정문 그럼 이거와 VP ellipsis 동사구 생략이라는 이제 규칙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동사구를 생략하면 이런 식으로 조동사가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대로 된 케이스예요. 근데 C에 Joe didn't finish the cake but Mary 그 다음에 finish the cake을 다 지워버리면 이런 비문이 되는 거예요. 조동사가 왜 있어야 되고 있어야 정문이 되느냐 그 원론적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런 겁니다. 자 4번은 오히려 B번에 Kim wasn't listening to him but Sue was 다음에 listening was가 남고 listening to him이 지워지면 정문인데 그 바로 밑에 줄 Sue did 남았는데 뒤에 been listening to him 이러면 비문이라는 거예요.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blank 채우는 거 to drive 3B and 4B 3B와 4B를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쓰고 prevent the derivation of 3C하고 4C 같은 파생을 막기 위해서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A certain order of syntactic operation. 통사적 운용에 있어서 어떤 순서가 있다. must take place. 먼저 일어나야 되는. 또 3B가 정문인 것을 설명하려면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VP, ellipse, 동사고 삭제, finish the cake가 삭제되고 must take place prior to head movement. 자, 이거요. 아까 head movement 일어나기 전에 무슨 얘기? was 빼고요. 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번의 B 문장이 Joe didn't finish the cake then, but Mary did 다음에 finish the cake 여기요. finish the cake하고 이 부분에 동사 원형으로 되어 있었어. 여기는 ED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자, 요 상태로 VP ellipsis 이 삭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뭐보다 head movement ED가 일로 내려와서 finish 드라고 되기 전에 왜 원형이 되어 있는 거 이대로 없애고 얘가 삭제가 먼저 일어나 얘가 이대로 남아 있죠. 그럼 이렇게는 문장 실현이 안 될 때 안 되니까 이때 do support를 해요. 두가 들어와줘서 그래서 아 ed 받아서 그래서 did 앞에 3번의 b에 did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이해됐어요? 그거예요. 4번은 오히려 거꾸로 자 봐요.
여기 과거 시제가 있고요. ED가 있고 원래 여기는 be listening blah blah 이렇게 된 거예요. be로 원형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ED야. 근데 얘는 얘가 먼저 일어나요. head movement 이게 먼저 가. 그래서 여기가 was가 돼요. 그럼 이제 얘는 없어요. 그럼 얘만 BP야. 얘만 BP. 그래서 얘를 없애 BP. 그러면 was가 남은 게 정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head movement. B가 일로 가서 was로 이거는 실현되는 거 먼저 하고 D가 생략되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간단한 문제. 수업 중에도 다 했던 거고 그걸 응용해서 나온 것 뿐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조교는 유 선생님한테 한 10분 정도 좀 딜레이 될 것 같다고 누가 우리? 아이고 이름 얘기했다. 미안해. 10분 정도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말씀드려. 자, 거기 보시면 B형 4번 그 다음 문제. 이게 최종반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Applied English Phonology에서도 강조를 했고요. 최종반에서 이게 나올 겁니다. 나왔어요. 나올 겁니다가 아니라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슬래빅이 되려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음절이에요. 언사, 뉴클리어스, 핵, 코다. 됐어? 됐죠? 오케이. 미안해요. 갑자기 왜 반말을 했지? 자. 모음이 보통 음절의 핵자리를 찾아요. 자음은 여기 못 와요. 근데 느라든가 이런 슬라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핵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수업 중에 내내 강조했던 건 네이저리 슬라빅 되는 거하고 리퀴드 L이나 R이 되는 건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정리해야 되는데 그중 그게 나온 거죠. 지금 일단 뭐를 찾냐면은요, 이 문제에서 먼저 해야 될 거는 핏박스 해보세요. In the word final position, nu is realized as a syllabic nature. 예, any 예, 철자로 얘기하면 any, syllabic any 되는데 즉 음절의 핵이 될 수 있는데 when immediately preceded by 앞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요거 느가 되는 거. 그럼 맨 1번에 밑에 데이터 1번에 왼쪽 데이터 앞쪽에 syllabic n 앞에 오는 것들을 쓰면 푸, 부, 트, 드, 크, 그, 취, 푸 이렇게 나와요. 슬라빅 느 앞에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거 자연 집단 obstruent예요. obstruent가 왔을 때만 슬라빅이 되는 거예요. 뭐일 때는 안 돼요. 맨 밑에 column, corn 이거 liquid가 올 때는 슬라빅이 안 되는 거예요. liquids라는 이런 것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obstruent 이거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로만 갖다 쓰는 거예요. 거의 기입형에 밑에 2번에 테이블 줬죠. 테이블에 2번에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summarant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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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obstruent만 마이너스로 돼 있죠. 자질로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죠. obstruent다 그건 있고 자질로 쓰면 마이너스 summarant 이것만 바꿔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박스에 In the word final position, L is realized as a syllabic liquid가 됩니다. When immediately preceded by 제가 이걸 비교해드렸거든요. 얘하고 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다르다. Syllabic N는 obstruent일 때만 되고
syllabic L이 되는 거 여기 any consonant 자음이 뭐든 상관없어요. sonorant, obstonant 다 있어요. 맨 오른쪽 컬럼, 맨 오른쪽 거기에 푸, 서플, 레이브, 푸부 그 다음에 트도 쭉 내려가고 맨 밑에 르하고 R도 어떻게 돼요? 리퀴드도 다 syllabic이 되게 돼 있죠. 바로 앞에 그걸 any consonant라고 하는 거예요. any consonant는 자질로 표시하면 어디겠어요? 테이블 2에서 위에서 두 번째 consonantal 자음성 즉 마이너스 마이너스 vowel하고 glide 빼고 liquid, nasal, obstonant가 오는 거 다 괜찮으니까 자질로 표시하면 플러스 consonantal이면 liquid는 다 syllabic이 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네.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여기 주어진 대로 그림 맞추기 게임이에요. 문제는 이게 문제가 살짝 있었어요. 뭐 direction에 그 두 번째 right answer in the correct order 그 다음에 then identify the syllabic consonant that is always 동그라미 always homogenic homogenic은 동기관음 즉 발음이 되는 곳이 같은 곳 with the preceding consonant in the given data 그건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syllabic 음만 항상 homogenic 무슨 얘기? 자 이렇게 된 대로 보세요. open은 syllabic도 되고 syllabic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분 거기 그 다음에 이것도 돼요. syllabic이 돼서 동기관음은 place가 같은 거예요. 푸 bilabial 입술 소리 무 bilabial 입술 소리 이렇게 바뀌어서 open 이렇게도 한다고요. 얘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여기 보세요. 칠판에 syllabic 무도 동기관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얘만 항상 거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broken 그 다음에 pagan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뭐가 나왔을 때 그가 있을 때 이건 syllabic 표시는 이제 위로 하는데 이건 항상 동기관음이 된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걸 찾아내고 그 이유를 쓰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였어. 학생들이 황당했고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지? 아, 저도 처음 해보고 뭐? 이렇게 해놓고 이유를 쓰라고? 뭐 하는 짓이지?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 추측이 맞다라는 걸 나중에 이 출제되는 원서를 찾았거든요. 논문을. 두 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있는 데이터로 봐서는 그만이 어떻다라는 거 빌러만이 syllabic 응을 이루고 있는 것만 나타나고 플러스 답지 써있는 것처럼 플러스 그럴 때 얘가 뭐래요? assimilation을 이루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쓰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문제는 누가 뭐 applied language phonology 출제 예 applied language phonology 플러스 제가 찾아낸 논문을 주변은 다른 학생들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찾았어요. 이 출제 원전 되는 거 너무 이게 이상해가지고 그랬더니 역시 그 논문에 딱 제가 첫 번째 의도 syllabic이 presence 나타나는 거와 absence 나타나지 않는 거 하면서 거기에 써있는 이유가 그는 항상 syllabic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한 데이터를 보면 얘는 항상 homogenic cell이다. 그게 그 논문이고 그 다음에 applied language phonology 그럴 때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그 동화를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답이 저 이거 원전까지 찾아서 해놓은 거니까 이 답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혹시 다른 팀이나 뭐 다른 거랑 차이가 나더라도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거 이것도 마지막 최종반에서 Subsagency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1번에 B에 What did Sue hear the rumor
자, 여러분 표시에 T, double H 이렇게 되어 있는 게 T는 trace,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뭐가? 맨 앞에 있는 what이 어디서 생성됐다? 여기서 생성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워요. TP가 뭔지, CP가 뭔지 모르시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제 곧 배울 테니까. 이렇게 하나의 이게 노드가 돼요. 교점이라는 거예요. 한계 절점. 그래서 얘를 넘어가는데 TP를 하나 넘어가고 그 다음에 the rumor가 이 사람이 MP 그 다음에 TP 여긴 안 써있지만 이게 CP 스펙터리거든요.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that 앞에 아 이게 하나 빠졌구나. 잘 봐요. One cycle of rumor 한 번 이동을 해서 TP 노드 한 번 가서 CP 스펙처리로 온 거 괜찮아요. 이걸 one cycle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 왜? What이 어디로 가니까? 일로 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는데 MP 하나 그죠? 아, sorry. CP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와서 CP 하나 넘고 MP 하나 넘고 TP 하나 넘고 하나, 둘, 세 개 넘죠? 이렇게 하면 비문이에요. 한 번 이동할 때 한 개만 한 번 이동하면서 하나만 넘어가야 돼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근데 세 개를 넘어서 비문이다. 밑에 설명이 그런 거예요. 근데 2번 보세요. Which book 동그라미 does John seem to like? T double H 즉 which book이 거기다가 TP 하나 넘고 그 다음에 John seem 앞에 또 TP가 있죠? 두 개 넘었죠? 그럼 이게 정문이어야 돼요? 비문이어야 돼요? 정의어야 하면 비문이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정문이야. 그래서 3번에 하나에 왜 1번에 B는 비문이고 왜 2번은 두 개를 넘었는데 정문이냐? 2번은 3번에 가서 보면 설명되어 있어요. Complements of verb 즉 쉬운 말로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 목적어는 안나? Bounding node 동사의 보충어는 그게 MP이든 절이든 그거는 한계 노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3번 밑에 Bearing the above description in mind, let us consider sentence 1 when what undergoes the second cycle of double H movement 1 it crosses over two bounding nodes. 무슨 얘기? 자, 이제 여기까지 온 건 한 번인데 여기 보이세요? Here 동사 The rumor that blah blah 동사의 목적어가 되죠? 그럼 이 노드는 노드로 간주를 안 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면서 이거 빼고 어떻게 해요? 하나, 둘, 두 개만 넘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힌트를 다 준 거예요. 그럼 1번에 밑에 Which actress 동그라미 Did you? You 앞에 이렇게 하세요. You 앞에 거기가 TP야. 그러면 뒤에 think 다음에 that blah blah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대절이잖아요. CP가 여기서 넘어오는 건 이건 노드가 아니에요. 동사의 목적절 MP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뒤는 간주할 필요 없이 여기서 넘어갈 때 뭐만 넘어간 거예요? 쭉 넘어가는데 이 TP 하나만 넘어서 그 앞으로 갔으니까 한 번만 갔기 때문에 얘는 정문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모르죠?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비문인 거 그거 하나만 이제 2번 Which actors 동그라미 그러면 that picture are 여기서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빠져서 나가는데 이게 MP예요. 그리고 picture 앞에는 이거 전체가 TP예요. 이 문장 절 전체가 MP 주어고 which address 그다음에 a picture of 거기가 MP 주어고 scale가 동사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절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MP고 그 앞에 main clause TP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고 전체 주어 자리죠. 넘어갈 때 MP 하나, 그 다음 TP 하나 두 개 넘어와서 그래서 비문인 거예요. 됐어요? 이런 걸 어렵지 않게 이제 여러분이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 설명하고 본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제 책은